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점심 라이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이제 모두 평가하시는 게 좀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 대책을 좀 분석을 하려고 오늘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연달아서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 냈는데요. 최근에 7월 18일 날 한번 내고 7월 25일 날 또 한번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이 또 줄어들 것들을 또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7월 18일 처음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이제 전반이 좀 과열되는 상황이냐 뭐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주택가격 상승세가 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 상계동 쪽에도 이제 그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회복할 정도로 이제 서울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좀 가격이 좀 낮다라고 그 평가가 되는 지역까지 좀 온기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에는 그리고 지금 인허가 물량이 좀 급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힘입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좀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주택 공급은 뭐 나눠 볼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도심에서 이제 주택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변 지역에서 이제 택지 개발해서 주택 공급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토지 보상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규 택지 29년까지 23.6만 호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이 3기 신도시 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심은 사실 이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뭐 이렇게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개발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도심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재건축 재개발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건축은 뭐 아파트 재개발은 이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좀 공공성보다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내 집을 부셔서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성을 좀 추구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단독 다가구를 이제 부수고 새로 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집을 좀 그 비싼 집으로 바꿔가는 그 사업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은 조금 주택 공급 측면을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이라던가. 그래서 임대주택을 뭐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공공기업 비율이 원래부터 높았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개발에 비해서 공공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덜했었고 그리고 재건축은 이제 재개발과 좀 다른 점이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제 아파트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긴 하는데 방배동 같은 경우 이번에 입주 이제 그 분양을 앞두고 있죠.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구분하는 이제 가장 큰 이 주요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에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나 학교, 뭐 공원 같은 것들 따질 수가 있겠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집은 좀 낡았지만 좀 거주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에 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재건축 아파트 값을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많이 이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규제를 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뭐 초과익 환수제라던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사항들을 좀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개발보다는 더 이제 강화해 나가는 그런 기조들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심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평균 소요 기간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뭐 입주까지 한 13년 정도 평균 기간으로 잡고요.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보는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이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길게는 뭐 5년에서 10년 걸리는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더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허들을 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 땅을 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최소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이제 그 총회 결의 같은 것 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후에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단지명 정하는 데만도 한 1년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제 음마 아파트 관련해서 좀 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설립 2003년도에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 조합 설립되고 지금 아직도 이제 분쟁을 겪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한 20년 걸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한 10년 이상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대폭 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택 공급이 좀 가시화가 되는 시점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일례로 보면은 뉴타운 쪽도 다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뉴타운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안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 뭐 이쪽 제외하고는 이문희경 뉴타운 이제 입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 뉴타운 쪽도 잘 아실 텐데 절반 정도 이제 분양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그 정비구역 지정이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단기간에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속도와 그리고 사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연초에도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뭐 이제 단체를 설립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좀 그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게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비 사업의 속도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들은 이제 그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현실화가 될 것도 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